자, 이러시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갑니다. 뭔가 사건 사고가 많았네요. 에헤이 집집 괜찮아요. 뭐 목숨 16개나 있는데요 뭐. 그죠? 이 맵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길이 잘 안 보여서 어려울 수 있는 맵입니다. 딱 봤을 때 뭔가 길이 한눈에 안 보이는 그런 구간도 많고. 소닉 가스루 감사합니다. 몽가님 몽가님 고맙습니다. 약간 뭔가 퍼즐 요소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맵에는. 약간 뭐 저런 스프링 같은 거 치는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아이 나 노데스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뭐 한번 노데스로 한번 해보죠 뭐. 이거는 약간 처음 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제가 소닉을 처음 하는 거니까 뭐 한번 죽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뭐 이제 안 죽고 하면 되죠. 까라란 까라란.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저 영어를 타시면 됩니다. 영어 빰. 원래 여기도 내가 오는 길이 아닌데 소닉이 원래 이렇게 길이 많아요. 자, 넘어오시고 또로로 엘베. 어? 뭐야 빵. 허엿. 자, 여기서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 왼쪽. 어허, 왼쪽으로 하시고. 자, 여기서 위로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쭉 튕겨서 올라가시면 되고 요거 따라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가다 보면 벽에서 이제 딱 튕겨서 오른쪽으로 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가야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뿅. 내려오지 마시고요. 저 뚱은. 자, 여기서는 튕겨서 위에 저걸 여시면 되고 다시 튕겨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그다 점프 그다 위로. 자, 타신 다음에 저 블럭을 타시면 돼요. 그니까 여기 부분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 나 뭔가 약간 멜랑콜리 하던데. 자, 이거는 밑줄부터 깨야 됩니다. 밑줄 깨고 아래줄 깨면 따라란. 신기하죠? 아, 북아메리카 최고의 소닉 플레이어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요? 나 북아메리카 최고의 소닉 플레이어야? 그 뜻인가? 아우, 엄청난 칭찬인데? 아, 고맙습니다. 지금 트위치에서 소닉 플레이어 중에 내가 제일 시청자가 많아가지고. 오케이. I understand. 해피. 자, 이건 처음에 이 앞에 블럭을 잘 이용해야 돼요. 대기하세요. 저 녀석은 앞에 이 노란 블럭을 때릴 때 저 툭날이 빠지거든요. 다 빠지면은 올라가서 패면 됩니다. 그래야 졸라 패세요. 다시 여기서도 기다리세요. 빠. 그 다음에 여기서 패면 됩니다. 오케이. 빰 빠바밤. 이 맵은 좀 장애물이 많아요. 특히 요 다음 맵이 좀 장애물이 많죠. 빠밤. 빰빠라밤빰빰. 어떻게 소닉 매니아 하시는 분들 도움이 좀 됩니까? 아, 뭔가님. 아, 스테이지 깰 때마다 소닉 가스로. 멋있어. 아, 고맙습니다. 어떻게 매니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아마 이 중에서 있을 거거든요. 지금 매니아를 딱 사놓고 이제 뭔가 길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뭔가 많이 죽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보고 싶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막 이제 일부러 얼어야 되는 구간도 있고 좀 약간 복잡한 맵이에요. 위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은 소닉 3를 되게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3랑 유사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이 얼음이 꼭 장애물이 아니고 저 얼음이 돼야만 갈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죠. 빠라밤. 아 맞아, 약간 그 느낌도 있어. 머시룸 힐존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여기도 원래 얼어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만 얼러 가겠습니다. 얼러 가속도 좀 받고 더 여기.. 아 어는게 아니구나. 헷갈렸다. 오케이 일리 들어가는거죠. 테일즈 얹어봐. 저 테일즈 얼어있는거 봐. 어 안녕. 테일즈 안녕. 여기서도 어는 거예요. 여기 얼어야 됩니다. 맨 뒤에서 스프링 있고 얼면은 딱 올라가다가 오르막에서 깨면 돼요. 아 저기서 안 깨면 계속 도는데 오르막에서 딱 깨면은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 많은데 일단 밟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다가 바로 타시고, 아이고 까비, 바로 타시고 저 위에 거는 밟을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올라오고, 자 여기서 요거 타고 넘어가면 보스예요. 이 보스가 좀 어려운데, 이 보스는 처음에 전에서 뛸 때 한 대 쳐주면 경직이 걸릴 때 요때 패는 보스입니다. 요때 그래야 하면 못 때려요. 자 점프를 뛸 때 패줘야 되는 보스. 야 테일즈 내링! 아 미친! 아니 테일즈 거기서 왜 잡어? 아 나 이 암덩어리 야 왜 잡어 거기서. 아 이거 테일즈 때문에 죽은 겁니다 진짜요. 아 나 역시 적은 가까운 곳에 있구만. 일로와 나와. 이런 우리 귀여운 기대기를 봤나.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 이상하게 이 테일즈 그래요. 아,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은 첫 소닉 플레이네요. 바바밤. 에이 목숨이 17개밖에 없잖아. 다음 맵은 좀 빠른 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죠. 나라라. 아니야 나 이제 게임하면서 안 죽는 거는 메탈슬러 가다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죽어야겠어. 이제 막 일부러 죽을 겁니다 막. 아 몽가님 감사합니다. 더월드 나 막 이제 하다 막 죽을 거예요 막. 내가 게임하다 좀 죽으면 어때요? 어? 왜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야? 죽어도 돼! 목숨이 17개라고! 어? 이 맵도 되게 좋아요. 약간 퍼즐 같은 스피드 구간이 많은 맵인데 이것도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곧.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거 딱 쳐주시면은 여기 잎사귀가 나요. 잎사귀 따라라란 따라바바라 넘어가. 아 이 맵 부금 좋지 않습니까? 하얏! 아니 이것이! 좋았어 다시 간다. 핫! 빠삿! 빠사! 올라오세요. 이런 데서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더 신나거든요.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게. 안돼 넘어가고 싶어. 왠지 나의 촉은 저기를 넘어가라고 한다. 빰빰빰빰 빠람빰. 여기 부금도 되게 느낌 있지 않습니까? 빰빰빰빰 빠바. 뭐야 못 잡았어?
메탈4 나대나는 다음주에, 아 이거 그냥 매달려서 가자. 오케이. 다음달에 합니다. 다음달에 빠샤. 이것도 뭐 잎사귀 타고 가도 되는데. 어 타고 가자 그냥. 어? 아 저 넘어야 되는데. 이 앞블록 꽃을 넘어야 돼요. 여기 넘어서 저 윗블록으로 들어가면 돼요. 에이 예. 그리고 이제 보스입니다. 다 왔어요. 보스. 얘는 진짜 호구예요, 호구. 얘야말로 진짜 호구입니다. 나 뭐 얘네는 그냥 맞든 말든 그냥 패주시면 되고요. 이 반딧불을 한 마리만 끊어주면은 없어지거든요. 얘 그냥 잡아주시고 그냥 나오면은 그냥 패면 돼요. 뭐 레이저 같은 거 쏘는데 뭐 맞든 말든 패세요 그냥. 피통이 별로 없어서 얘가. 따따따따따따따. 화삿. 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멋있지. 가장 좋은 건 이 맵이 진짜 속도감이 좋은 맵이요. 액트2. 여기 속도감이 좋아요. 스타더스트 스피드웨이 액트2. 여기 꽤 괜찮습니다. 맵도 이쁘고요. 길은 좀 복잡해 보여도 이 위로 가면 링, 아 이거 못 잡았네. 저 위로 가면 링 있어요 원래. 빰빰빰빰빰빰빰. 길은 무조건 오른쪽 위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처음에 길을 모르면. 빰빰빠라빠밤. 아 스피드감 있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 대기. 위쪽으로. 우후. 어어 어. 어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에헤이 그냥 넘어가야겠네. 넘어가자. 오케이. 빠밤. 맵을 잘 만들어서 워낙 뭐 모르는 길로 가도 되게 빠른 맵이에요. 그냥 쭉 그냥 앞으로만 가도 엄청 빠른 맵. 아, 그만큼 정신이 없긴 하지 맵이. 빰빰빰빰빰. 여기서 중간길이에요. 중간길. 그럼 이제 보스입니다. 아 발사체는 저절로 이제 왔다갔다 하는건데 타이밍을 맞추는거야. 타이밍. 저게 약간 왔다갔다 할때 점프키 누르면 거기서 빠지는식. 자 요 스테이지는 메탈소닉이 나오죠. 얘는 이제 페이지가 3단계입니다. 3단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좀 많이 드릴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여기서는 메탈 소닉과 붙지를 못하고 저 녀석이 약간 이제 더 앞으로 갔을 때 이제 패턴이 나와요. 일단은 냅다 달리시면 됩니다. 그냥 달려.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이제 콩알만한 애들이 나와서 이제 스피드시를 거는 스피니쉬를 걸 때가 있어요. 저 지금 안 걸었지만 이런 거 그냥 죽여버리시고 나오자마자 스피니쉬 걸면 걔는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스피니쉬를 딱 걸면 이렇게요. 4대 정도 패주시면 됩니다. 4대. 마무리 간단하죠? 오늘 좀 자주 맞으시네요. 유. 나는 원래 소닉 할 때 맞는 건 신경은 안 써요.
롱맨하고 소닉은 맞는 건 상관없어. 안 죽기 때문에. 아, 뭔가 팀 소닉 가스로 감사합니다. 링 연계에서만 안 맞으면 됩니다. 링 연계에서. 과감한 플레이. 자, 이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 이제 꿀팀이 있는 맵인데, 여기선 저 뒤에 벽이 따라오고 이제 메타소닉을 이렇게 딱 때려주는 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맞아도 절대 안 죽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메타소닉은 가면서 때리는, 뭐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맞아도 이 벽에 걸치면 링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맵이 10개죠, 지금. 내 링이 10개인데, 아무리 맞아도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맵에서는 진짜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자,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맞으면 그냥 왼쪽으로 오시면 되고, 그냥 바로바로 이, 얘만 때려주시면 돼요. 드랍댓이 있으면은 좀 때리기가 편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패주시면 되고요. 빠바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세 개 페이지가 모두 끝나고 저게 나옵니다. 그럼 깨시면 돼요. 간단하죠? 소닉 가스루가 무슨 뜻이냐고. 소닉이 넘어갔다는 거 아닌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했다는 거. 하임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닉3에 이제 나오는 맵 중에 하나인 하이드로 시티가 리메이크 된 맵이 나와요. 이 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소닉3랑 맵은 비슷한데 X1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딴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여기서는 쭉 타고 올라가시고 바바바바바. 숨 그거 뭐야, 먹어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저거 공기방울 아시죠? 공기방울 요 소리도 똑같아요. 빠밤빰빰빰빰. 근데 뭔가 추가된 요소가 좀 많습니다. 뭐 약간 저 공기방울을 타는 구간도 있고 여러가지 요소가 추가가 됐죠. 여기 자, 요거 당기면 물 빠집니다. 요거 자, 여기 포트 하나 타주세요. 이 포트는 앞부분에 있어야지 포트가 움직여요. 중간에 있으면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건데 요게 이제 추가된 겁니다. 일단 올라가서 저 링을, 저 위에 초록색 손잡이를 잡으면은 저 손잡이가 물을 채워요. 일단 요거 딱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빠밤빰. 아이, 몽가님, 아이, 감사합니다. 몽가님, 고맙습니다. 네, 냅다 달려가시면 되구요. 물속에 있는데 안 불안한 스트리머 처음이야. 고맙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야, 지금 왜 안 당겨? 당겨야지. 역시 귀대기. 물도 못 당기네요. 따라란. 자, 여기서는 일단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저 블럭을 타서 넘어가면 되는데 걸쳐서 가다가 올라가세요. 그다음 요거 눌러주시고 요게 이제 새로 생긴 요소입니다. 요 물방울 속에 들어가서 방향키로 이제 조절하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아, 뭐야, 쟤 왜 잡아? 야, 아, 나 돌았나 저기. 야, 거기서 니가 왜 잡아? 아니, 저리 가, 저리 가. 어? 아, 역시 테이즈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 걸리적거려. 아, 저 어이, 허이, 참. 그냥 타고 가야겠구만. 원래 이거 깬 다음에 올라가도 되는데 타고 갑시다. 방해당할 수 있으니. 안녕. 아, 좋다. 버리고 갑니다. 뚜루루 뚜루루.
포윷. 뭐 약간 맵이 좀 많이 다르죠? 기존의 하이드로 시티 X1과는 정말 많이 다른, 아예 그냥 신맵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이런 데서는 깨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군데군데 이거 먹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깨세요. 그래야지 빠릅니다. 공기방울 타면 좀 느려요. 여기 다시 눌러주시고. 아 뭐야 이거. 당연히 가시 같은데 닿으면은 방어를 터집니다. 빠밤. 이런 미사일은 튕겨내요. 아마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 보스. 저 오른쪽 에그맨 있죠? 이 보스가 소닉 3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보스인데 매우 통쾌한 보스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일단 얘가 폭탄을 두 개 설치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이 폭탄에서 이제 공기방울이 나오는데 오른쪽 공기방울은 페이크예요. 페이크. 왼쪽 걸 마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오른쪽 거는 압살을 당하기가 좋기 때문에 맵이 딱 이렇게 올라올 때 왼쪽 걸 드시고 올라가세요. 드릇. 자 넘어가고. 이러시면은 보스.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거는 소닉3에서 이제 에그맨하고 약간 상황이 바뀐 건데 원래 이제 에그맨이 요 슬러그를 타고 있죠. 슬러그 요 메카를 에그맨이 타고 있는데 이제 제가 타고 에그맨을 괴롭혀주면 됩니다. 폭탄을 당기면 안되고 에그맨만 당겨주세요. 에그맨만 빠빠빠빠. 농락이죠 뭐 거의 농락. 따따따따란. 안녕. 이러시면 클리어입니다. 네 번이에요. 네 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패러디죠 약간. 그러면은 액트 1이 끝납니다. 근데 액트 2 같은 경우에는 소닉 3랑 비슷해요. 액트 1은 약간 신맵 같은 느낌인데 요 액트 2는 소닉 3랑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친숙할 거예요.